오늘은 아이폰 11 프로 256기가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지금 쓰는 아이폰 7인데요. 보시다시피 다 깨졌어요. 마이크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액정 깨져가지고 손에 막 유리 박히고 그런 상황입니다. 못 써요, 못 써. 생폰으로 써갖고 못 씁니다 이제. 못 써요. 자라란 자라란 자라란. 야 사. 아, 안 돼! 뭐랄까 이 매트함 느낌이 촉감이 되게 좋고 묵직하고 무겁고 무거워요. 무구와 논란이 됐던 인덕션 기능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는 건가? 되나? 불이 네, 역시나 해외판이라 돼지코 안 맞고요. 이어폰, 에어팟 있고요. 케이블 그리고 이 붙일 데도 없는데 끈질기게 주고 있는 애플 스티커. 네, 붙일 데 없습니다. 네, 필요 없어요. 그리고 이거 몰라요. 이거는 필요해요. 이거 있어야 돼. 이걸 찔러야 돼. 켜졌습니다. 사과. 한 입 베어 먹은 사과. 무거워요. 이렇게 간편하게 이렇게 하면 동기화가 됩니다. 이렇게 아주 편리해요. 카메라가 좋다고 해서 한번 카메라 기능 줌 가까이 더 가까이 가까이. 아이폰 11 프로의 가장 큰 문제는 무게인데요. 이렇게 자기 전에 누워서 폰을 하다가 졸면은 이렇게 떡락하는 순간이 있어요. 이게 더 아파졌습니다.